근데 나는 진짜 그 마이크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그때 나 너무 상처받았어 사실. 그 투수라는 개새끼들 때문에. 그 투수라는 새끼들, 그 걔네들이 트위치 코리아라는 그 기업의 앞잡이 역할을 한 거야. 그 개자식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위치 코리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크게 두 명이야. 뜨뜨뜨뜨랑 릴카님이랑.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나도 사실은 정말 개 엿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3런을 했어. 처음에는 트위치에 내가 시장 조사를 하려고, 트위치 진출하려고 시장 조사를 하려고. 그때는 아프리카 엑소더스도 있기 전이었어. 그냥 트위치 코리아가 한국에 상륙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어가 활개치고 다니기 전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방송을 하려고, 나는 이제 노래방송이니까 나는 이제 노래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이제 아프리카도 카테고리라는 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토크, 음악,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크게 보면은 보이는 라디오라는 카테고리에 파생되는 게 바로 토크, 캠방, 그리고 음악.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음악으로 가잖아. 그런 거야. 나도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카테고리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어. 보니까는 백인 여자가 그냥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 마이크 잡고.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고, 옆 동네에서는 바로. 그래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엑스플릿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때 아주 초창기였어. 그래서 20, 30달이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 방송한다는 얘기도 안 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 방송 격으로 노래도 좀 불러주고 하면서, 야, 이거 되냐? 야,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때 해가지고 이제 뮤직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서 내가 노래를 딱 불렀는데, 거기에 대한 정지가 끝까지 안 풀어졌어. 일주일 정지를 당한 거야.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나 마이크어 개새끼 같아. 내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정말 어이없었던 게, 이제 내가 세 번 정지 당했던 거지 말할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정확하게 기억해. 그 당시 나는 이제 유튜브랑 트위치랑 같이 이원 방송을 했었어.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송출을 했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제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의 이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돼 있는 그런 글이야. 마약을 뭐 전파하거나 그런 글도 절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본질 훼손하고 뭔가 좀 이런 애들이 좀 있을까봐 내가 지금 미리 딱 잡아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약 관련된 그런 어떤 정리 글이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야광이라는 어떤 유튜버 새끼 한 명이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걔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외국에서 그냥 합법적인 곳에서 대마를 하는 새끼야. 대마초를 피우는 새끼야. 근데 그 새끼의 뿌리는 한국인이야. 근데 그 새끼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 방송을 켜가지고 코트라는 인간이 지금 대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봐라. 근데 사실상 나도 억울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나는 이제 보여주고 읽고 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대마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잖아. 불법인 것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 혼자서 괜히 이상한 자격지심에 굉장히 미개하다 이러면서 막 이제 나에 대해서 막 이제 험담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영상 틀어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딱 갔다 오니까 정지가 돼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존나 어이없는 거지. 3일인가?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공지로 내가 또 떴었어. 내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난 대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정지를 당하면은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정지를 당했는지도 내가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 흔한 고객 상담실도 없는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스트리머들이 개인적인 어떤 연줄이 있으니까 그냥 연락 카톡으로 그냥 한 문장만 쳐도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그런 적이어서, 특히나 그 우호적인 스트리머들은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했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마이크어가 나를 싫어하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특히나 그런 요직에 앉아있는 새끼는. 근데 그 새끼는 지 멋대로 다 했잖아. 나는 유동인구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사람들을 트위치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 그 어떤 혜택도 받지 않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분위기가 트입이라는 도네이션 시스템이, 트입 지금은 아프리카 별풍선이잖아. 트입이라는 게 있고 투네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마이크어가 트입이랑 좀 뭔가 이게 그 커넥션이 좀 있었는지 마이크어랑 우호적인 그 스트리머들은 투네이션을 못 썼어.
투입만 항상 밀게 된 거야. 거기서 뭔가 이상함을 나도 느꼈었어. 그 당시에. 아니 별풍선이 있고 달풍선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트위치는 아프리카로 따지면 별풍선 있고 달풍선이 있고 그런데 별풍선만 쏘게 하고 달풍선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무언의 어떤 압박을 가한 거지. 그런 아주 그 좀 비리 부정부패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 트수라는 새끼들이 믿질 않고 말을 안 들어줘. 왜냐? 그러니까 DC하는 애새끼들의 그 마인드가 분탕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 분탕. 분탕을 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새끼들이라서 이 새끼들은 기업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은 나를 또라이로 몰아가. 저 새끼 또라이다. 저 새끼 당연히 정지 당할 만한 건데 저기 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로 내 이름을 쳐봐도 그대로 나와. 거기에 대해서 나무위키까지 수정해놨더라고. 나는 내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했는데 이건 코트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코트가 약간 좀 그 자기 피해의식이 발동돼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트위치 코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악담을 퍼부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까지 고쳐놨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앞잡이 새끼들이 돌대가리 병신이라는 걸 난 느끼는. 왜냐면 나는 몸소 느끼고 체험했고 싹 다 경험을 하고 정지를 당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정지는 어떻게 당했느냐, SNS에서 떠돌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떠돌던 PC방 고양이 살해 사건이 있었어. 고양이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고양이가 피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이 모자이크가 돼 있었던 영상이었고 그 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자의 그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자체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뿌린 거야. 분노하라고, 사람들이 이거 보고 분노하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오늘의 이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혐오를 조성하는 거래. 말이 되냐? 그래 내가 정말 그래 오케이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세 번째 정지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정지는 뭐냐고. 3아웃째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스트라이크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지. 그것만 좀 풀어달라 이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더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얘기했는데 내가 힘이 있냐 뭐 아는 사람이냐 뭐가 있냐. 그냥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소리 없이 뭐가 쳐버리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트위치 본사에 대해서 본사는 이런 한국 트위치 코리아의 실정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전혀 모른다는 거지. 이렇게 족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마이크가 거기서 떠나고 나서 뭐 자기가 편애하는 그런 스트리머 뭐 스팀 아이디도 빌려주고 하면서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결혼하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아프리카는 사실 아프리카도 잘못을 했지. 아프리카도 엑소더스 때 잘못을 한 건 맞아. 그래가지고 BJ들이 아프리카 본사의 어떤 염증을 느끼고 왜냐면은 차별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BJ들도 역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동조했었던 사람이었고 나도 운영자를 존나 욕했던 사람이야. 운영자 씹새끼들이었거든 그때 내 주간에는. 왜냐면은 신호등을 건너는데 한 4명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3명은 안 잡고 한 명만 딱 잡아. 그러면은 빡치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졌더니 한다는 얘기는 뭐 내부 사정에 의해서 존나 족꼰대 같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도 아프리카는 트위치보다 더 나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엑소더스 이후로 소잃고 외양간은 고쳤잖아. 어찌됐건 BJ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주기라도 하거든. 근데 거기는 그 은한 고객센터도 없었다라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지켜보면 난 진짜 그냥 환멸이 느껴지지. 인간에 대한 환멸과 사회에 대한 어떤 모멸감과 진짜 그런 염증을 느껴갖고 질려버렸어. 진짜 트위치라는 그 플랫폼에 대한 그 기억이 그만큼 안 좋아. 근데 그 트수 새끼들이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뭔가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 트위치 코리아의 앞잡이 역할만 해줬던 거지. 그러니까 DC빨 새끼들의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게 분탕 치는 거. 분탕을 기본적으로 삽제해놨어 DC빨 새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DC하는 새끼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통하고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병신 같은 새끼들 본 적이 없어. 여기까지입니다.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영상 틀어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 딱 갔다 오니까 정지가 돼 있는 거야. 일주일 동안 존나 어이없는 거지. 3일인가? 아무튼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공지로 내가 또 떴었어. 내가 이게 말이 되냐, 난 대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정지를 당하면은